어? 과장님 오셨어요? 응. 나도 오늘부터 3팀원. 안녕하십니까? 어. 장그래 씨? 네. 아무래도 내가 가장 많이 업무 지시를 할 사람이 장그래 씨가 될 것 같죠? 네. 나 그렇게 격식 따져 대는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지내요. 스타일은 맞춰가면 되고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그 머리는 어떻게 할 건가? 네? 너무 긴데 내 생각에 옷깃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깎았으면 좋겠는데 앞머리도 그렇고 본인 생각은 어때? 단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깎겠다는 거지? 왜 청과장님 학생 중에 빙의하고 그러세요? 무슨 뭐 추억의 두발단석 뭐 그런 거예요? 어. 김대리. 예. 업무 브리핑 좀 받읍시다. 아, 예. 회의실로 가지. 아, 그 여기서 드려도 되는데요? 이것저것 밀리는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. 눈치가 없어. 에이, 청과장님 나 뭔지 알겠다. 우리 팀 간보려는 거죠? 아이고, 오차장님 스타일인데 무슨 간을 봐. 장난하냐? 네? 회사가 장난이야? 내가 네 친구야? 아닙니다. 새로운 사람 왔으면 긴장 좀 타자. 예. 3년 전 너랑 나랑 뺑이 쳤던 즐거운 기억은 그대로 두라고. 구질구질하게 평생 가져가지 말고. 예? 예. 저... 과장님. 저희 팀 오신 거예요? 혹시 뭐 다른 이유 있으신 거 아니시죠? 적어도 난 이유 없다. 보낸 사람 생각은 모르겠지만. 괜히 니네 팀 타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야 해. 노려보고 있다는 거. 날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할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. 니네 잘못한 거 없어. 잘했어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건 깝깝한 거거든. 아직 아무 짓이 안 들고 왔지만 만에 하나 필요할 때 날 불러낼 거야. 어쨌든 난 캐릭터 잡았으니까 적응해라. 왜... 청과장님 보낸 거죠? 아유, 미치겠다. 네? 지라니까 보낸 거지, 임마. 안 친한 놈 보냈다가 또 니네 필터링에 걸려 어떤 사단이 날지 모르니까. 적당히 잘 지내자고. 사장님 오셨습니까? 어! 왔어! 업무 진행표 좀 봅시다, 김대리. 예,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. 이거 누가 진행했던 거야? 예, 저희 팀에서. 요르단 건 이거구만. 박 과장 뒤진 게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... 오후에 자료 다시 봅시다. 이거 안 되겠어. 아, 전... 과장님... 전과장! 예? 재밌는 친구네. 일을 해, 일을. 회사 나오시면. 응? 힘 빼지 말고. 사람이 왜 게임에 빠져서 호구적거리는지 알아? 예? 게임을 하니까 빠지는 거야. 일하러 와서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는. 자네부터 게임에 빠질 거야.
끝나고 술 한잔 하자. 자, 이제 다 됐으니까요. 이거 저 치즈에다가 푹푹 찍어 드시면 돼요. 응? 자, 술 왔습니다. 응? 아니 근데 맨날 칙칙한 양반 둘이서 오다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꼬미남들하고 같이 왔어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정과장 아직도 퇴근하면 혼자 술 마시나? 가끔요. 정과장이 유명했죠. 그렇게 드시고 집에 가서 혼자 또 드시고. 아무리 술 좋아해도 남의 기분 맞춰주는 술자리 많아지다 보면은 자기만을 위한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지. 맞아요. 술 잘 마신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남들 기분 맞춰주면서 마시다 보면 혼자서 빤스만 입고 편하게 마시는 게 그리워요. 맞아요. 빤스만 입고 야구 보면서 마시는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. 그건 바라지도 않아. 제때 퇴근해서 애들 통닭시켜주고 옆에서 맥주 한 잔이라도 먹는 게 하고 싶다고. 건배하자. 잘하다 청와장. 일 즐겁게 하자. 옛날처럼. 옛날처럼. 어이? 옛날처럼. 잡티 모기 전에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. 3팀의 일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겠습니다. 마셔. 장글레 씨, 나한테 뭐 궁금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거 있나? 부담 갖지 말고 말해봐. 저 머리 깎아야 하나요? 어? 깎어. 청과장 대답 없으면 깎으란 얘기야. 나한테도 저 얘기했었어, 머리 피라고. 깎어. 너 피고. 너 임마! 농담이시죠? 아닌데. 나보다 머리 삼지 좀 비주얼 좀, 좀 신경 써야 돼. 나도 앞으로 빛이라고 다니까. 우리 영업 선생님 비주얼을 위하여. 위하여. 왔어? 어, 방금 왔어. 바로 자? 어쩐 일이야? 집에 오면 꼭 한 잔씩 하던 사람이. 마셨어. 새로 간 팀 괜찮나 봐. 발령 때문에 고민하더니. 어?